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칼국수 전문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몰라서 전문점이 무엇을 말하는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일정한 종류의 상품만을 파는 소매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전문이라는 것은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등 찌개 종류만 팔면 전문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쪼개고 세분화해서 된장찌개만 전문으로 할 수 있고 김치찌개 한 가지로 가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한 가지 메뉴에 전력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자기만의 노하우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의 식당에서는 남성이나 여성 또는 어린이 손님부터 노인들의 기호를 모두 맞추려고 백화점식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시대의 요구인지 한 가지 음식을 전문적으로 선보이는 것이 유리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칼국수 전문점 하려면 꼭 면을 직접 자가제면 해야 하나요? 저는 글을 보자마자 이분이 본인의 식당을 칼국수 전문점으로 만들고 싶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자가제면에 반감을 갖고 계시거나요? 일본에는 몇십 년 가까이 공장면으로 우동과 소바를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숱하나 자가제면 식당이 아니면서도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 것으로 몇십 년 동안 간판을 내리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손님은 이 식당이 꽤 괜찮은 기술을 가진 칼국수 전문인지 한 번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빠르게 인정해줄 수 있는 장치들 중 하나가 숱화제면이고 기계제면인 것이지 꼭 자가제면을 해야 전문점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칼국수 전문으로 간판은 걸었지만 맛이나 여러 이유로 손님들이 인정하지 않는 식당이 있을 것입니다. 간판을 내리게 되는 거죠. 식당 개업 후 가장 시급한 것이 버틸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도달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 숱화제면이나 기계제면을 하고 김치와 육수를 마시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눈은 정확할 것이기 때문에 어설픈 전문성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 장사하는 도중 내 가게보다 더 폭발적인 매력을 뿜어내는 경쟁업체가 출현할 수도 있고요. 개업 시 너무 많은 생각도 그렇지만 게으른 것보다는 대비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